살아생전 갖지 못했던 하민이의 이름을 좀 우리가 불러주고 싶었어요. 현대사회의 어떤 법에 거기에 갇혀서 지금 네, 안녕하세요. 피디수첩 코멘터리 일곱 번째 시간 살아있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만든 PD를 모셨습니다. 저는 서정문 PD고요. 저는 소영준 PD입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두 달 전이고 우리 딸이 죽었다 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엄마가.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랑 어디선가 만나기로 했었대요. 그날. 근데 남편이 이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를 하다가 가본 거죠, 집을. 근데 안에 인기척은 있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하니까 남편분께서 좀 뭔가 안 좋은 일을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그거를 119에 전화를 해서 112가 아니고 119에 저 딸이 죽었어요.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CCTV 영상 속에 계속 그 아빠가 집 앞을 배회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 배회하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일을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하민이랑 연락이 안 닿은 지 그때도 벌써 한 일주일이 된 상황이어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보면서 도대체 왜 죽였을까? 전 그게 제일 의문이었거든요. 그냥 이 상황을 다 끝내버리고 싶었던 건지. 엄마가 있었고요. 엄마의 전 남편이 있습니다. 헤어졌고 별거 중에 있었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하민이라는 딸을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혼 관계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뭐 출생신고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가장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이 안 됐고 이제 또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먹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돼야 될 나이니까 이제 또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머님이 뭔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자기 친딸을 자기가 죽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생신고가 어떻게든 됐다면 그러니까 그 하민이라는 아이의 출생신고만 됐다면 그 사실혼 관계 부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등하진 않았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권이라고 하는 초등교육에 일단 들어가면 학교도 가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또 관찰을 하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시체 검안서가 사실은 뭐 저희 오프닝에도 나오는데 이건 숨진 아이의 시체 검안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9살짜리인데 이름이 없다. 되게 좀 서글프다.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살아생전 갖지 못했던 하민이의 이름을 좀 우리가 불러주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민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좀 이렇게 불러주고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1월 15일 날 제가 출산을 했거든요. 제 딸이 태어났는데 공교롭게 그날 이제 우리 방송에 나왔던 하민이가 죽은 게 발견이 됐죠. 어제 오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119에 신고한 뒤 아이 엄마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집안에서 9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고 엄마는 자신이 죽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출생신고 때문에 이뤄진 어떤 비극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고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또 제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좀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정말 행정적으로만 하는데 그분은 이거 하나 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아이템을 찾다 보니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발제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이거는 저희 방송에 담아내진 못했는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아원 같은 보호자가 없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자체장이 위임받아서 지자체장의 명의로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검사님께서
너무 딱하고 안 됐어서 하민이라는 이름과 출생신고를 그래도 죽었지만 해주자라고 해서 거기에 담당 지자체장과 검사님의 도움으로 원래 하려던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못했고 쉽게 얘기하면 하민이 아빠는 죽어서도 하민이 아빠가 되지 못하셨죠. 그건 너무 슬프더라. 진짜. 네. 참. 말도 안 되는. 그 방송에 보면은 이제 그 같이 제작한 김인수 PD가 하민이 아빠가 이제 하민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움직였던 그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 하민이가 살았던 1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거를 다 알아보셨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있는 그 핸드폰의 기록들로 봤을 때 일단 교육청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청을 가셨던 것 같아요. 미혼부 자녀. 미혼부 자녀. 네네. 네.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지자체 업무라고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있다고. 국내가 아니에요. 해외예요. 해외인 경우로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애들 애는 이제 국내인이잖아요. 네네. 엄마 저희는 출생신고 된 애들만 받는 거잖아요. 경찰서를 가보세요. 그래서 경찰서를 봤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방금 알사였다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상황 한 번도 못 봤는데 출신 근거 같은 경우에 된 사람이니까 지자체를 가보세요. 그래서 지자체로 간 거죠. 혼인 저희 아버님이 친구가 아니라는 판결 지금 받아오고 싶어요. 그냥 은행에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응대하는 거죠. 아 가세요. 그냥 뭐 아니 여기선 안 돼요. 그냥 약간 이런 걸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아기를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생명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간절한 마음으로 특히나 하민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택배 일을 하셔가지고 정말 귀하게 시간 내서 방문하신 것 텐데. 그 방송 말미에도 나오지만 그래도 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법의 연대기를 보면요. 사랑의 아빠라는 분이 7년 전, 8년 전에 유모차를 끌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셔서 유명해지셨고 그로 인해서 사랑의 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됐던 거예요.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이 세 가지, 친모의 이 세 가지를 몰라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랑의 경우를 보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엽적인 거죠. 사랑이 법, 사랑이 아빠가 대법원에서 시위를 하면서까지 해서 겨우 그게 통과됐고 네. 아예 법 개정을 더 하자, 더 넓혀주자 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된 건데 그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법원에서 DNA 검사로만 하자 되게 심플하게 아, 그렇게 법을 만들자, 고치자 네. 그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같이 다 여러 카드를 두고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의 아니었던 거죠. 그 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서가 자꾸 달리는 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조항이냐는 거죠. 그냥 DNA 유전자 검사해서 얘가 내 딸이야. 제일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게? 명확하고? 그렇죠. 뭐 사실혼 관계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내 딸을 내가 등록 출생신고 하겠다는데 유전자 검사만큼 정확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사실 뭐 30년,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었을 테고 근데 지금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내면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죠. 겁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겁났지.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법에 거기에 갇혀서 지금 이런 얼토당토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그 클로징 영상인데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이제 하민이와 아버지의 어떤 한테 즐거웠을 시간을 이제 재연을 통해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화를 통해서 조금 이제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조금 어떤 의미로 작업을 하셨던 건지 여타 PD 수첩의 클로징과는 조금 다르긴 했죠. 근데 좀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운을 좀 남겼으면 했고
출생신고라는 작은 문턱 하나만 넘었으면 이 두 부녀는 그 영상 속 애니메이션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저희 방식 나름대로의 추모였고, 아이를 낳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뭐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는 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근데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는 거고, 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못한다는 거를 직접 그 당사자가 돼봐야, 그 상황에 처해야만 아 이게 안 됐구나 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정말 몇만 명 막 큰 규모의 단위도 아니고 소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이 법이 문제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이를 병원에서 낳고 그때 봤던 뉴스, 그리고 출생신고하러 갔을 때 떠올랐던 그 사건, 이게 다 하나로 모아져서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고 만드셨던 게 좀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딸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저희는 딸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물론 미혼부들도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그렇지만 또 한켠에는 무언가의 스트레스, 아, 빨리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 못 보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을 분들은 계속 딸을 볼 때마다 아마 생각하실 테니까. 아니 저기 조금 어려운 이해 취재, 그 다음에 어쨌든 마음이 취재하면서 마음이 힘든 취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취재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경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방송 통해서라도 뭐 제2의 하민이 혹은 하민이 아빠의 경우가 더 안 나와야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소윤진 PD가 준비하셨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도 또 아름다운 취재로 만나길.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